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소세지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일하고 내일모레 지금에 비가 내린다는 그 날씨 정보가 있어서 아직 조금 날씨가 좋을 때 조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동네는 제가 평소에 와보고 싶었던 뭐 집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언덕 위에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동네예요. 자, 일단 여기 언덕으로 조금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이 동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 1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쪽 동네를 지나다닐 일이 없어서 가끔 지나다닐 때마다 와, 동네 언덕 위에 집들 참 이쁘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껏 와보지는 못했거든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쪽 하늘은 파랗게 예쁘죠. 근데 이쪽 하늘은 조금 먹구름이 걸쳐 있어요.
저는 거주자의 입장이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지 않는 낯선 동네를 올 때면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거주자의 입장에서 잠시나마 여행자의 입장으로 바뀌곤 한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든다는 핑계 삼아서 가끔 이렇게 일본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죠. 보리차 진짜 맛있네. 이따다키타이토오모이마스. 아나타노 오고온도 미세테 쿠다사이. 진짜요? 응. 오. 모두 멈추던 네 모습을